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웹 발신. 그녀를 사로잡기 위한 소개팅 패션 추천. 클릭하여 구매하기. 에이씨, 뭐야? 나는 설레서 여러 번 휴대폰 알람을 신경질적으로 꺼버리고는 그새 손에 미친 식은땀을 바지 자락에 닦았다. 현재 시각 14시 30분. 약속된 시간까지 30분이 남았다. 초조하게 빨아넘기는 커피가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다. 전역한 지 반년, 복학한 지 2주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소개팅.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소개팅에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던 것이다. 머리는 이만하면 깔끔하고, 옷도 나름대로 깨끗한 거 골라 입었고, 입냄새 안 나고, 좋아 좋아. 이러다가 설마 오늘 애프터도 바로 잡히는 거 아니야? 와씨. 이미 몇 번이나 체크한 것들을 또다시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자니 희망적인 상상이 뇌리를 가득 채운다. 자금은 별로 없으니까 이 차는 레스토랑 말고 맥주집으로 할까? 그래도 모텔비는 내가 내야지. 모쏠이긴 하지만 나도 알 건 다 아니까 뭐. 하지만 이런 내 기대가 무색하게도 소개팅녀는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가는 길. 주선자였던 후배가 말하기를 까인 이유는 나의 패션 센스 때문이라나? 근처까지 왔던 소개팅 상대가 내 복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나는 우울한 표정으로 내 차림새를 이리저리 살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긴, 봐서 알 것 같았으면 패션 센스 때문에 소개팅에서 까일 리가 없었겠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웹 발신.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너무나 미워하는 현대인의 필독서. 나라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클릭하여 구매하기. 혹시나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본 휴대폰에도 결국은 광고 메시지뿐이다. 나를 사랑하긴. 나도 나 같은 놈이 별론데 말이야. 머리를 극적이던 끝에 결국 나는 근처에 살던 친구를 불러다 술을 진탕 마시고 뻗기로 했다. 그래, 잊자, 잊어. 어차피 나랑 이어질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아, 머리야. 사실 원래도 술을 그리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군생을 하는 동안 간이 나약해진 탓인지 고작 소주 두 병에 쓰러질 줄은 몰랐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머리를 엄습하는 숙취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몸살 기가 온 듯 온몸은 욱신거리고 쉴 새 없이 올라오는 위장 속 음식물 냄새 때문에 속이 미식거려 온다. 같이 마신 친구는 대체 어떻게 잠이 든 건지 침대에 다리를 걸치고 시체처럼 널브러진 상태다. 시간이... 어? 오전 9시 30분. 습관적으로 켜본 스마트폰 화면을 본 나는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런 망할. 오늘 이 교시에 전공 수업이 있는데. 벌써 두 번이나 지각한지라 한 번만 더 늦었다가는 교수님께 불려가도 할 말이 없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는 숙취도 잊은 채 샤워실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미친 듯한 속도로 씻고 나온 뒤에도 상황이 어렵긴 매한가지였다. 술판을 벌인 친구놈의 자취방이라는 것이 워낙 구석진 골목에 있는지라 학교에 가려면 한참을 뛰어야 할 판인데다 복학하고 한동안 고향에서 지낸 터라 이 근처의 지리나 대중교통망도 아는 바가 없었던 것이다. 망할, 이런 망할. 어제 소개팅부터 되는 일이 하나가 없네. 나는 속으로 욕을 씹어뱉으며 지출을 각오하고 콜택시를 부르기 위해 핸드폰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웹 발신. 전화도 필요 없어요. 서울 지역 어디서든 쉽고 빠른 콜택시. 클릭하여 호출하기.
어? 마치 내가 핸드폰 화면을 열기를 기다렸다는 듯 수신된 문자 내용. 나는 어쩐지 반갑다기보다 조금 미묘한 기시감 같은 걸 느꼈다. 어째 어제부터 날아오는 광고 메시지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 묘하게 시기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광고 알고리즘이란 게 있다지만 내가 뭐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는 도중도 아니었는데 말이지. 이건 뭔가 좀 소름이 돋는데?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형, 설마 오늘도 늦는 거 아니죠? 하지만 그런 기분도 잠시. 나는 같은 수업을 듣는 동생의 문자에 홀린 듯 광고 메시지 링크를 클릭해버렸다. 과연 과대 광고는 아니었던 듯 콜택시는 총알처럼 날아왔고 간신히 지각은 면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거의 수면제에 가까운 강의 도중에도 나는 뭔가 알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힌 채였다. 물론 광고 메시지 발신 업체는 모두 달랐다. 하기야 어지간히 문어발 사업을 뻗친 대규모 사업체라도 패션과 도서, 콜택시 업체를 동시에 운영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제부터 이어지는 이 기묘할 정도로 시기적절한 광고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한동안 고민하던 나는 결국 강의가 끝나자마자 지난 과 동기를 불러세웠다. 틈만 나면 자기 관리라며 운동하기 바쁜 과에서 유명한 스포츠맨 친구였다. 야, 너도 오늘 이 수업 이후에 공강이지? 약속 없으면 농구 한 게임 할래? 농구? 좋지? 야, 근데 네가 웬일이냐? 먼저 농구하자고 달려들고. 아, 그게... 그냥 간만에 좀 뛰고 싶어서. 평소에 운동을 그리 즐기지 않는 내가 먼저 이런 말을 하니 당황스러워하는 동기. 그러나 내 어영부영한 변명에도 그는 흔쾌히 오케이를 하고는 곧 같이 할 멤버를 찾는다며 후다닥 강의실 밖으로 사라졌다. 사실 바른대로 말하자면 농구는커녕 당장 동아리방에 숨어들어가 들어눕고 싶은 심정이다. 아직도 숙취 때문에 헛구역질이 올라오려는 판인데 들고 뛰는 공놀이 따위 하고 싶을 리가 있겠냐 말이지. 이건 이를테면 실험이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울리는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 나는 잠시 긴장된 표정으로 검은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는 조심스레 화면을 켰다. 웹 발신.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생활상식. 알아두면 두고두고 써먹는 응급처치 비법. 보건복지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클릭하여 읽어보기. 하, 그럼 그렇지. 나는 나도 모르게 단단하게 굳어있던 어깨를 가라앉히며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 내 실험이 성공했다면 지금쯤 이 광고 메시지에는 농구인을 위한 룰 설명집이나 농구공 같은 스포츠 용품 광고가 떴어야만 했다. 물론 실제로 그랬다면 핸드폰을 부수던가 해체를 해서 도청장치를 찾아봤어야 했을 테지만 다행히도 아침까지 날아오던 광고 메시지는 아마 기막힌 우연의 일치였던 것 같았다. 하긴 우리나라 개인정보 유출이 아무리 심하다곤 해도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질 리는 없겠지. 나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접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서 먼저 나간 친구를 붙잡아 무슨 핑계를 대서든 발자에도 없는 스포츠 일정을 취소해야만 했으니까. 혁수, 멤버 다 구했다. 어? 하지만 내 희망사항이 부질없게도 동기는 고작 해 5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만에 농구 경기를 할 사람을 모두 모은 것 같았다. 동기 못지않게 등발 좋은 두 명이 그의 뒤에서 반짝반짝 눈을 빛내고 있었다. 행여나 이제 와서 난 됐다고 했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 내가 미처 변명하기도 전에 동기는 몸만 나오라며
대체 어디서 구했을지 모를 농공을 튕기며 그렇게 사라졌다. 빌어먹을. 내가 토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야, 조금만 쉬었다가 하자. 어? 과연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허구한 날 게임과 술만 붙잡고 사는 나와는 달리 저 튼튼한 스포츠맨들은 일절 봐주는 일 없이 빛나는 젊음의 기운을 불사르며 코트를 누볐다. 어제 마셨던 소주를 하마터면 도로 다 뱉을 뻔한 것이다. 애체 10분도 버티지 못하고 난 동기의 팔을 붙잡고 잠깐만 빼달라며 애걸하는 처지가 되었다. 내가 농구 코트의 돌계단에 누워 숨을 헐떡이는 사이 동기와 친구들은 지치지도 않는 건지 저들끼리 서로 공을 주고받다가 곧 레이업슛 연습을 하는 것 같았다. 아니, 레이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순간 누구의 자세가 더 좋냐며 서로를 헐뜯던 무리 가운데 한 명이 가슴을 움켜쥐는 것이다. 좀 전까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껌까지 씹으며 코트를 뛰어다니던 동기의 친구 녀석이었다. 그는 마치 체한 듯이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다. 괜히 말싸움이 질 것 같으니 약한 척을 하냐며 동기가 그의 어깨에 손을 짚은 순간 까무잡잡하던 피부에서 단숨에 피가 빠진 듯이 하얗게 질린 얼굴의 친구가 거짓말처럼 뒤로 넘어가 버렸다. 어? 야! 정신 차려봐! 야! 나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놀라 그에게 다가갔다. 마치 숨이 막히는 듯 입을 크게 벌리고 있지만 뭐에 막힌 것처럼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였다. 한참이나 우왕좌왕하던 나는 순간 TV에서 보았던 것을 떠올리곤 드러누운 친구의 상반신을 뒤에서 안아 올렸다. 마치 명치를 압박하듯 손을 깍지 끼고 리드미컬하게 허리를 안아서 조인다. 한 서너 차례를 했을까? 친구의 입에서 뭔가가 튀어나오고 그가 거칠게 숨을 들이켰다. 친구의 목구멍에서 튀어나온 것은 예상대로 기도로 넘어 들어간 껌 덩어리. 잠깐 사이에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한 것이다. 동기들이 다급하게 그를 달래는 사이 나는 방금 전까지 내가 하는 응급처치 동작 그대로 몸이 멈춘 채였다. 내가 이 동작을 배운 것은 농구를 하러 오기 직전 날아왔던 광고 메시지에서였다. 실험 예상과는 달랐지만 봐둬서 나쁠 건 없단 생각에 전부 다도 아니고 한두 항목 읽어본 바로 거기에서 말이다. 그러니까 당장 필요할 지식이 농구 관련이 아니라 응급처치에 대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 뭐야 이거? 행여나 액정이 깨질까 농구 코트 한 구석에 내려놓았던 핸드폰을 난 꺼림직한 시선으로 노려보았다. 서로 다른 업체와 단체에서 보내온 것 치고는 지나치게 딱딱 들어맞는 광고들이었다. 설마 싶은 마음에 화면을 열어 메시지를 보낸 번호를 클릭해봤지만 외팔신이라는 문자 내용처럼 고객님, 지금 가신 번호는 받는 전화로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용할 수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이 나올 뿐이었다. 목숨을 구해준 값으로 밥이라도 사겠다는 친구들을 뿌리치며 나는 농구 코트를 나섰다. 대체 뭐야? 누가 이런 장난질을 하는 거야? 차라리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검색 이력이나 목소리를 참고했다고 하는 것이 소름이 덜할 것 같았다. 이래서는 저 광고 메시지들 뒤에 누군가가 꼭 내 미래를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알 수 없는 불쾌감과 섬뜩함에 기분 나쁜 식은땀이 등을 적시던 바로 그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웹 발신. 자동차 사고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모를수록 당신만 손해인 교통사고 대처법. 클릭하여 알아보기.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거친 경적 소리와 함께 다가온 차가 내 몸뚱이를 치고 난 후였다. 웹 발신. 모든 건강은 혈액에서 시작된다. 당신을 위한 현대인의 건강관리 필독서. 블러드 플러스. 클릭하여 구매하기. 웹 발신. 빈혈. 어쩌면 더 큰 병의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뇌순환계 전문의가 말하는 내 몸의 이상신호, 빈혈. 클릭하여 알아보기. 웹 발신. 늦을수록 준비는 더 어려워집니다. 미리미리 가입하세요. 20년 전통의 상조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기회. 김가 상조. 클릭하여 상담하기. 이름이 문제네. 이름이. 이름이요? 애 이름이 왜요? 아, 뜻도 좋고 어디 철학관 같은 데서도 좋은 이름이라고 했는데. 형아는 질린 듯이 되물었다. 상위로 쌀알을 흩뿌리던 무당이 한숨을 토해냈다. 맞아. 뜻풀이도 좋고 글자도 좋고 자네 아들이랑 궁합도 좋은 이름인데 문제는 저 흉물이 원래 그 이름을 쓰던 사람이랑 원한이 있었던 게지. 무당이 가리키기도 부정스럽다는 듯 혀를 쯧쯧하며 부채를 향한 방향에 그것이 있었다. 한때는 꽝 같은 것의 깃털이었을까. 검은 핏물에 절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것을 붉은 갓에다 잔뜩 꽂은 그놈. 눈이 다 아플 정도로 쨍하니 빛나는 새빨간 무복에 양손에는 어린애 눈알만한 방울을 손가락 손가락마다 실로 매달고는 펄쩍펄쩍 뛰고 있을 그것. 차마 보기가 두려워 뒤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형아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되물었다. 원한이요? 원래 그 이름을 쓰던 사람한테요? 그래. 당신 아들 이름 새로 지은 게 아니잖아. 당신 조상건지 몰라도 한자까지 통째로 따다 지었구만. 하여간 저것은 원래 그 이름을 쓰던 사람이랑 원수를 졌는데 그 집안 핏줄이 다시 그 이름을 달고 나오니까 도로 튀어나온 거야. 잠시 피가 싹 빠지는 감각에 형원이 어찌란 머리를 붙들었다. 말에 준 적도 없는데 자세한 상황까지 맞추는 무당의 말은 정확했다. 형원이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은 원래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그래봬도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인 형원의 가문에는 대대로 항렬자, 그러니까 몇 대 손이면 이름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규칙을 요즘까지 지키고 있는 구닥다리 관습이 있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항렬자냐 소리를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집안 장손인 형원이 그것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었다. 까짓거 애 이름에 글자 하나 정해놓고 시작하는 일이 뭐 그리 어렵겠냐 생각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게 또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이래 열어보지도 않았던 옥편을 밤새워 뒤져가며 글자를 찾아올리면 종친회며 본과 식구들이 사방팔방을 뒤져 이름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아들의 사주가 이런데 그 글자가 들어가면 안 좋다더라. 아들의 팔자가 이런데 모 획수의 글자가 들어가면 단명한다더라. 어쩜 그렇게도 아는 무당들이며 스님들이 그리도 많은지. 하마터면 형원은 그렇게 회방을 놓으려거든 직접들 지어보시라고 할 뻔했다. 물론 그 말을 직접 입 밖으로 꺼내놓진 못했다. 행여나 직접 지어보라 말했다가는 듣도 보도 못한 촌스러운 이름들을 냅다 쓰라며 가져올지도 모를 그런 고루한 집안이니까. 아이가 태어나고도 3개월이 다 될 때까지
결국 이름을 정하지 못하던 형호는 문득 옥편이 아니라 가계도를 뒤져보기로 결심했다. 생각해보면 항열자라는 것은 몇 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같은 글자를 공유하는 이름들이 잔뜩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였으니까. 그리고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아서 먼지 냄새나는 가계도를 뒤진 끝에 발견한 이름이 바로 지금의 아들의 이름이 되었다. 항열자로 굳셀 환자에 획수와 명운이 나쁘지 않게 잘 맞는 이길 승자. 그래서 승환, 박승환. 지금까지 형원이 지어올리던 모든 글자를 온갖 이유를 대가며 퇴짜를 놓던 집안 사람들도 그 이름에선 단점을 찾지 못했다. 마침내 아이가 태어나고 4개월째에 형원은 아들의 출생신고를 정식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드디어 고난을 넘었노라 기쁘던 것도 잠시 진짜배기 고난이 새로이 찾아왔으니 그것이 바로 지금 형원의 등 뒤에 서 있는 저 흉물이었다.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그 전까지 아명으로만 부르던 아이를 승환아 승환아 하며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게 새 이름으로 부르던 그날 갑작스레 저 피해 절은 무당 같은 것이 신혼집 베란다에 나타난 것이다. 멋모르고 아이를 끌어안은 채 거실을 맴돌던 형호는 부지불식간에 나타난 흉악한 몰골에 놀라 하마터면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처음에는 그저 웬 미친년인가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는 우선 방에다 눕혀놓고는 손에 잡히는 대로 쥐어든 골프채를 덜덜 떠는 팔로 겨누며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신 누구냐? 뭐한다고 거기 서 있느냐 하며 애써 강한 척 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형원이 말을 붙이건 골프채를 휘두르려 하건 놈은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곰팡이라도 꼬인냥 형용하기 어려운 색으로 물든 그 얼굴을 아이가 누워있는 방 쪽으로 향할 뿐.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형원이 기겁하여 날뛰길래 덩달아 당황해서는 아이와 함께 방으로 대피했던 아내. 분위기를 살피려 잠시 거실에 나오더니 생뚱맞은 소리를 했던 것이다. 여보, 당신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신혼집이 아파트며 심지어 지상 4층이란 생각이 든 건 아내가 그 말을 하고도 5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어지간한 특수장비를 갖추고도 이 고층 아파트의 베란다에 저런 복장으로 잠입을 하려면 여간한 노력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 그것을 그제야 떠올렸던 것은 물론 단순히 형원이 너무나 멍청해선 아니었다. 갑자기 나타난 여자의 기척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이었다. 만지면 묻어나올 듯 백락 같은 피부에 얼룩덜룩하게 뺨과 이마를 가로지르는 곰팡이 자국, 그리고 시체처럼 탁한 눈과 반대로 새빨갛게 물든 각과 무복, 손가락마다 얇은 새끼줄로 매달아둔 방울까지 무엇 하나 흐릿한 것이 없었다. 심지어 치맛자락 아래쪽에 마치 도끼로 몇 번이나 세로로 내리친 듯한 말발굽처럼 갈라진 그 발에선 검은 딱지 사이로 배어나온 핏물이 바닥을 물들이고 있었다. 어디까지나 그의 시선에서만 말이다. 몇 번이나 서로를 말리고 설득하는 시간 끝에 아내는 스마트폰으로 베란다를 촬영해 형원에게 내밀었고 그는 잘 정돈된 빨래가 가득한 베란다 사진을 보게 되었다. 물론 그의 시선에서는 그때까지도 여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 뒤로 어딜 가건 무엇을 하건 여자는 형원을, 정확히는 형원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 승환을 쭉 뒤쫓았다. 달리 해를 끼치는 건 아니었다. 혹시나 마음의 병이 들었나 싶어서 찾은 정신과의 한 구석에 미칠 것 같은 불안감에 방문한 상담센터의 테이블 위에 아이의 용품을 사러 들어간 쇼핑센터의 마네킹들 사이에 그것은 언제나 시야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아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래, 그것까진 참을 수 있었다. 일도 일이거니와 장명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았나 잠은 자답해가며 자신이 이상한 거라고, 나만 참으면 되는 거라고 그리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이 슬슬 목을 가눌 수 있게 되었을 때 상황은 격변했다. 아이의 눈은 익숙한 사람의 형상을 쫓아 이리저리 구르는데 그 시선의 끝에 항상 보는 형언과 아내뿐만 아니라 그 흉물 또한 있었던 것이다. 즉, 아들의 눈에도 그 무당이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졌다. 남편이 조금 이상해졌다고만 생각하던 아내는 자꾸만 베란다 한 구석이나 소파 위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아들을 보며 기겁을 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친인척들과 지인들을 총동원해 수소문한 끝에 국내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집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바로 이름 때문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형언은 어쩐지 그동안 아내를 제외한 자신과 아들 둘이서만 보아왔던 이유를 이제야 안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국 같은 거 하면 떼집니까? 저건 나도 못돼. 하고 있는 꼬라지를 봐. 새빨간 무복에 발도 다 갈라졌지. 니네 집 조상도 아마 어지간한 팔도 무당은 다 불러다가 판 벌려 봤을 게야. 근데 작두에 썰리고 방울에 맞으면서도 저렇게 버틴 거지. 그러니 지 손으로 숨구는 무당들 물건을 지 거라고 저렇게 몸에 칭칭 감고 안 있나? 저게다 그럼 저 귀신이 죽인 무당들 물건이라고요? 그래. 저게 살아 생전에 신받던 몸주였으면 나도 보자마자 느낌이 왔을 게야. 아이고, 독하다 독해. 오죽이나 원독이 서렸으면 집안에 그 이름을 가진 놈 나자마자 이렇게 튀어나와서 저러고 있다니. 살풀이로도 어렵고 구판으로도 어림도 없다. 저거는 피하는 게 최선이야. 징그럽다는 듯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던 그 무당이 흩뿌렸던 쌀알들을 손바닥으로 훑어 뒤집었다. 소반 위에 나뒹굴던 쌀들은 마치 불 위에 올려놓기라도 한 듯 아랫면이 모조리 타들어간 것처럼 검게 물들어 있었다. 그 그을린 것 같은 새까만 색을 보면서 형원은 냉수를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그 까만 색만큼이나 시커멓고 무기질적인 살인은 무당의 말 맞다나 사람 손으로 풀어주기란 너무나 무겁고 진한 것 같았다. 그럼 어떻게 피합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 흉물 때문에 지금 쓰는 이름에는 죽을 수가 붙었어. 이름을 바꿔. 하다못해 태명을 쓰던가 아예 새로 지어. 아직 애기 머리가 덜려 물었으니까 지금 쓰는 이름을 지 이름인 줄 모를게야. 행여나 아들이 지금 이름을 기억하기 전에, 지금 쓰는 이름을 자기 이름이라고 확실하게 인식하기 전에 기억을 덮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 언젠가는 이름 때문에 죽는다. 그리고 조심해. 이미 몇백 년이나 묵어서 산 사람 해칠 기력은 없는 것 같긴 한데 한 번 정도는 뭔가 일을 치려고 할 게야. 그날로 형원은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행여나 항열자가 문제가 될까 아예 다른 글자로 이름을 바꿔버리고 아들의 이름을 말해준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다짐에 다짐을 시켰다. 집안 어른들은 근본 없는 짓이라며 난색이었지만 당장 대가 끊길 판이라고 악다구니를 쓰니 수그러들었다. 아들에게 드리는 공은 한층 더해졌다. 그간 쓰던 이름을 묻어버리려는 듯 전보다 두 배, 세 배나 많이 새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불과 며칠 전까지 불리던 것과 이름이 달라지니 아들은 혼란스러운 듯 얼른 반응하지 못했지만 하루 종일 달라붙어 새 이름을 부르니 그럭저럭 알아듣는 것 같기도 했다. 가장 놀랍고도 끔찍한 것은 아들의 이름을 줬던 악귀의 반응이었다.
그 전까지는 음울하고 원덕이 서린 눈으로 멀찍이서 바라만 보던 그것이 이름을 받고 부르기 시작하자 마치 몸이 다른 것처럼 점점 가까워지던 것이다. 그것이 아들에게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워질 때마다 형원은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도 놈은 물리적으로 뭔가 일을 저지르진 못하는 것 같았다. 갈고리 같은 손톱도 전신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물도 아들에겐 전혀 영향이 없었다. 더구나 그 전까지는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놈의 모습을 쫓던 아들의 눈은 어느샌가 그 흉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았다. 보통 아이라면 근처에서 보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울 것 같은 그것이 숨이 닿을 듯 가까이 와도 아랑곳하지 않게 된 것이다. 놈은 형편없이 일그러진 얼굴로 분한 듯 아들의 주변을 맴돌았으나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 결국 놈은 끝없이 아들의 귓가에 찰싹 달라붙어 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중얼거릴 뿐이었다. 마치 제 사정을 알아달라는 듯이. 놈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것 같았다. 아들의 눈에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채 형원의 눈에만 아주 가끔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찰싹 달라붙어 있었는데 이름을 바꾼 이후로는 몇 달에 한 번 정도 그나마도 나타나면 고자질하듯이 아들에게로 달려들어 귀까지 붙었지만 놀라는 것도 형원뿐이었다. 간신히 사건은 일단락된 것 같았다. 아이는 그 뒤로 무럭무럭 자라났다. 눈 깜짝할 새에 기고 걷기 시작하더니 채 몇 년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이 나왔다. 이제는 제법 또렷하게 말을 할 줄 알게 되었고 아내를 닮은 눈과 형원을 쏙 빼닮은 귀가 오밀조밀 자리를 잡았다. 그를 보는 것은 형원에게 큰 기쁨이었다. 어렵사리 지켜낸 아들이란 생각 탓인지 그저 무서히 커가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괜시리 눈물이 나왔다. 아들의 학용품은 모두 좋은 것들로 골라 모았다. 질 좋은 가죽 소재의 가방과 고급스러운 필기구, 하물며 도시락 용기까지 해외의 유명 기업의 것이다. 아들에게 쓰는 것이라면 무엇 하나 아깝지가 않았다. 입학식 전날 새로 맞춘 외출복에 가방을 맨 아이는 신나게 거실을 뛰어다녔고 형원도 아내도 그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았다. 사교성이 좋은 아내의 덕분일까 아들은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다. 행여나 집에서 혼자 자란 까닭에 성격이 모나게 되진 않았을까 걱정을 했지만 오히려 아이는 만사에 긍정적인 예의 바른 아이가 되어 있었다. 선생님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다며 놀라워했고 당연한 듯 반장이 되어서 아이들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왔다. 그만큼 집으로 찾아오는 친구들의 숫자도 만만치가 않아서 아내가 간식을 준비하느라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엄마, 저 오늘 수연이랑 놀이터 가서 놀고 와도 돼요? 어느 날 아들이 아내를 붙들고 물었다. 수연이라면 아마 반에서도 유달리 친하게 지낸다던 짝꿍 친구였을 것이다. 아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는 신난 듯 천진난만한 웃음을 흘리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운동화를 꿰어 신었다. 형원은 베란다에 나가 현관을 나서는 아이를 웃는 낯으로 전송했다. 그런데 그때 형원의 눈에 또다시 그 흉물이 보였다. 이제는 형상을 유지할 힘도 없는지 마치 사람인 듯 생생하던 몰골은 온데간데 없이 아지랑이처럼 흔들리는 그것. 형원은 단숨에 미간이 찡그러졌지만 굳이 아들을 멈춰 세우거나 부르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수도 없이 보아왔지만 결국 저것은 아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했다. 저렇듯 주변을 맴돌다가 사라질 뿐이라면 굳이 아이를 단속할 필요는 없을 것이었다. 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 그것이 형원의 쪽을 바라보았다. 언제나 분노에 원한에 일그러져 있던 흉악한 얼굴이 마치
맑게 개인 하늘처럼 해삭이 웃고 있었다. 그 티 없이 맑은 얼굴이 반대로 이질적인 공포감을 불렀다. 무당이 경고했던 한 번은 이를 칠 거라는 말도. 그리고 그 순간. 수완아! 수완아! 그것이 마치 거짓말처럼 커다란 고함을 내질렀다. 아들의 옛 이름이었다. 여태까지 저것이 말할 줄 안다는 것은 알았지만 소리를 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 지독하게 거칠고 째지는 소리에 칠판을 긁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형원의 등줄기가 시큰해졌다. 아마 누가 듣기라도 했다면 단번에 소음민원이 들어가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끔찍한 소리였다. 하지만 놀이터와 아파트 사이를 돌아다니는 그 누구도 그 커다란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 단 두 사람, 형원과 그의 아들을 제외하고서는. 아들은 마치 누군가가 어깨를 잡아 책이라도 한 것처럼 돌아보았다. 놀이터를 향해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던 몸이 제자리에 우뚝 멈춰서 뒤를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코너를 급박하게 돌아선 탓에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한 듯 속도를 줄이지 않은 냉장 트럭이 아들의 작은 몸을 덮쳤다. 미친 것처럼 깔깔 웃고 있는 붉은 옷차림의 그것을 바라보며 형원은 옛일을 떠올렸다. 저것이 몇 달이고 아이의 귀에 속삭이던 그것은 저의 억울한 사정이나 원한에 가득 찬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마치 함께 듣기라도 한 것처럼 형원의 귀에 놈의 속삭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뇌에 박아 넣기라도 할 것처럼 아들의 옛 이름을 끝없이 되뇌이는 저 악귀의 목소리가. 수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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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욕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가만히 배수구를 내려다보았다. 단단히 틀어막힌 배수구는 샤워기에서 뿜어져 나온 물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울컥울컥 힘겨운 한숨을 토했다. 다 저놈의 팔 때문이다. 대체 널 어떻게 해야 할까? 생김새로 보아 오른팔, 손톱은 건강하고 혈색도 좋다. 하수구 아래에서 뻗어나온 걸 생각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 보인다. 물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다. 처음 저것이 나온 날 건축대장까지 확인해 본 결과 이 좁은 빌라의 배수구 라인은 지면 바로 아래에서 극적으로 꺾여 있다. 다시 말해 거의 팔꿈치 직전까지 뻗어나온 저 팔의 주인은 폭 15cm짜리 파이프에 온몸을 구겨넣을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한 데다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뼈가 없거나 유령이거나 아주 낮은 확률로 내가 모르는 형태의 신종버섯이어야 말이 될 것이다. 내가 여기로 이사 온 지 2주째다. 회사 발령 탓에 난생 처음 와보는 이 작은 동네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공장지대가 코앞이라 공기는 말도 못하게 더러웠고 주민들은 하나같이 시꺼멓게 죽은 눈을 하고 있는 데다가 변변한 편의시설이라고는 세워진 지 20년은 됐을 법한 조그마한 슈퍼뿐. 보통 공단 근처면 이것저것 그럴듯한 가게들이 들어설 법도 한데 이 불쾌한 마을은 지독할 만큼 완고하게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조차 비교적 집세가 더 비싼 다른 동네를 갈지언정 이곳으론 발걸음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발전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비루한 패촌이다. 공인중개사는 여기로 자리를 잡겠다는 나의 말에 매물은 가지고 있지만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말은 똑바로 했어야지. 안 들어가는 게 낫다고 말이야. 나도 썩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나 답답한 동네는 태어난 이래 처음이다. 처음 이사를 하러 오던 날
마치 역병 환자를 보듯 떼지어 나와서 나를 노려보던 마을 사람들을 나는 기억한다. 하나같이 간언과 불운을 의인화한 것 같은 군상들이 오히려 나를 음울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거기엔 호기심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들의 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뿐이었다. 그들이 나를 결코 환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래, 참을 수 있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대하듯 나와 살갗을 닿지 않은 채 열쇠를 건네주던 집주인도, 곰팡이 핀 벽지조차 새로 바르지 않은 방도, 새까맣게 변색된 방충망도, 무슨 유전병이라도 도는지 하나같이 입이 큰 주민들의 시선도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건 뭐란 말인가? 배수구 아래서 뻗어나온 팔이라니. 신입 거주자를 환영하는 아래층의 이벤트라면 지독하게 유머 감각이 없다고 봐야겠지. 입주 첫날, 짐 운반을 마치고 샤워를 하던 내가 이 손을 발견했을 때 난 하마터면 죽을 뻔했었다. 오래되어 미끄러운 타일은 내가 뒷걸음질 치기를 기다렸다는 듯 나를 내동댕이 쳤고, 둔탁한 샤시가 다가오는 걸 보자마자 몸을 뒤틀지 않았더라면 정말 죽었을지도 모른다. 분명 샤워하러 가기 전까지는 없었던 그것은 마치 물을 탐하는 식물처럼 뻗어나와 손을 쫙 펴고 있었다. 집주인? 물론 데리고 와봤지. 하지만 그 죽도록 심드렁한 얼굴의 노인네가 내 애걸에 샤워실로 들어섰을 때는 이미 팔은 순식간에 사라진 지 오래였다. 분명 아까까지 있었는데, 분명히 봤는데 하며 말을 떠는 나를 그는 한참이나 안이꼽게 노려보고는 대답도 없이 사라졌었다. 하긴 이것만은 내가 그였어도 그렇게 반응했을 것이다. 샤워실 배수구에서 사람 팔이 솟았어요. 그렇게 말한들 누가 진지하게 들어주겠냐 말이다. 나는 샤워기 헤드로 그 손끝을 툭툭 쳐보았다. 분명하게 내 손으로 돌아오는 둔탁한 감촉. 저것이 그저 내 눈에만 보이는 환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긴 이미 물을 틀어막고 있으니 진작에 유령이나 환각은 아닐 테지. 그런 나의 접촉에 팔은 마치 식충식물이나 미모사처럼 잠깐 펼친 손을 오므리더니 곧 주변을 더듬듯이 손을 상하좌우로 휘둘렀다. 물론 이미 한참이나 거리를 두고 있는 내게는 어떤 식으로든 닿지가 않는다. 한참 동안 사방을 휘적거리고 있는 그걸 보다가 나는 한숨을 내쉬며 샤워실의 문을 닫아버렸다. 내가 계산하기를 포기해버린 집에서 그 손은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 같았다. 대개의 경우 그저 새로운 형태에 꽂힌 것처럼 손가락을 벌린 채 흔들렸고, 내가 그 거추장스러운 것을 피해 샤워기에 물을 틀면 물기를 맞아 흔들렸다. 물방울이든 뭐든 닿으면 발작하듯이 손가락을 오므렸다가 휘두르는 것은 언제나 마찬가지. 딱히 자라나지도 뭔가를 전달하려고 들지도 않는 그것을 어느샌가 나는 그냥 받아들여버리기로 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파견이 끝나고 본가로 돌아간 다음에는 나와 상관없는 흉물일 뿐이지. 그 전까지는 그냥 좀 별스러운 관상식물인 셈 쳐버리지 뭐. 나는 샤워를 하고 나오며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말았다. 술을 많이 마신 날이었다. 침묵도모라는 명목하에 질펀한 술을 퍼마신 날, 나는 술이라면 딱 질색인 사람이었지만 파견직이라도 우리 식구라고 주장하는 상사의 말은 거부하기가 어려웠다. 집에 돌아왔을 즈음에는 걸음도 주체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거의 널브러지듯 쓰러진 채 잠이 들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내가 눈을 뜨자마자 보게 된 것은 어깨 부근까지 자라난 나의 불쾌한 동거자였다. 처음엔 당황스러웠다. 지금껏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팔이 뻗어나오긴커녕 손톱조차 자라지 않았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변화였다.
여태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단단히 고정된 팔뚝위의 손목뿐이었는데 이젠 팔꿈치까지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게 된 상황이었다. 술기운이 덜 깬 머리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나서야 뒤늦게 등줄기에 소름을 뻗었다. 팔뚝은, 아니, 이젠 팔이라고 불러야 할 그것은 이제 손바닥을 땅에 짚은 채 뱀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한동안 넋이 나가 방끝에서 주춤거리고 있던 나는 조심스럽게 팔뚝을 향해 다가가 보았다. 수채 구멍을 빈틈없이 메우고 있던 팔꿈치 부근과는 달리 얇은 팔은 안쪽을 들여다보기에 좁긴 해도 충분한 공간을 두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팔과 수채구멍 사이의 공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다. 욕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하수구 속에 얇은 눈을 선명하게 비쳤다. 아몬드 모양으로 길게 빠진 그 눈은 비록 한쪽 뿐이긴 해도 분명히 내 쪽을 향해 대로 굴렸던 것이다. 도대체 종아리도 들어가지 않을 얇은 파이프 안에 어떤 자세로 있는 건지 몰라도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나의 방에 낯선 타인이 말이다. 정신을 차렸을 땐 나는 차디찬 욕실 타일 위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어째서 갑자기 자라났는가? 저 파이프 속의 사람은 대체 누군가? 저것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한참이나 생각하던 나는 문득 그런 것이 다 아무래도 좋은 멍청한 생각이란 걸 깨달았다. 아무려면 저런 곳에서 저런 방식으로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무언가일 리가 없다. 그렇다면 저것이 다 나왔을 때 내게 이로울 리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것이 아직 팔까지밖에 나오지 못한 이상 성공권은 분명히 내게 있었다. 우선 당장 숙취를 핑계로 회사에 연차를 냈다. 내일부터는 주말이니 이로써 총 3일의 시간을 준비한 셈이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머리도 감지 않은 채 나는 당장 근처의 모든 곳을 뒤져 수단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한 손톱, 캠핑용 맥가이버 칼, 장작용 손도끼. 놀랍게도 이 동네에 단 하나뿐인 슈퍼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들이었다. 이미 죽은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한 가게 주인은 인사도 받지 않고 사용처도 묻지 않은 채 그 커다란 입으로 딱 한마디만 했다. 현금, 카드는 안 돼. 검은 비닐봉투에 쑤셔박힌 흉기들을 구매하고 나오면서도 얼떨떨하다. 이 동네 괜찮은 걸까? 잠시 아연한 얼굴을 하고 있던 나는 서둘러 고개를 흔들고는 이를 사려 물었다. 다른 건 알 게 뭔가. 당장 그 빌어먹을 팔뚝을 치워버리고 나는 나의 평화를 되찾는다. 그러나 내가 방에 들어섰을 때 나는 나의 서투른 기대가 또다시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단숨에 깨달을 수 있었다. 없었다. 파리. 숫자구멍 주변에 흥건한 핏자국은 아직도 굳지 않아 질척거리는 가운데 욕실에는 방금 전까지 뱀처럼 또아리를 트고 있던 팔은 사라지고 없었다. 크게 맞지 않은 구멍에 억지로 손을 쑤셔 넣은 것처럼 지저분한 피부 조각이 너덜너덜 매달린 구멍 속으론 휑한 검은 구멍만이 남은 채였다. 목장갑을 낀 채 한 손에는 도끼를, 한 손에는 톱을 들고 있던 나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오한이 등줄기를 내달리는 걸 느꼈다. 나온 곳이다, 그놈이. 내게 눈을 향하던 그것이. 혹시 다시금 파이프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쳤지만 수채구멍의 피부 조각들이 그 망상을 부정했다. 살점들은 분명 구멍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매달려 있었다. 만약 억지로 다시 팔을 집어넣은 거라면 구멍 바깥쪽에 살점이 있었겠지.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의 문과 창문은 내가 습관적으로 걸어놓은 그대로였다. 즉, 놈은 아직 이 안에 있다.
순간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본 순간 나는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위쪽 턱이 쭉 벌어지는 걸 느꼈다. 악을 쓰느라 벌린 입으로 누군가의 양손 같은 것이 쑤셔 들어왔다는 걸 깨달은 것은 이미 그 길고 굵은 팔뚝이 목구멍을 넘어가고 있는 때였다. 애시당초 그 팔은커녕 손조차도 수채구멍을 통과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크기였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것은 내 목구멍도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것뿐이었다. 다음날 슈퍼 주인은 얼마 전 이사온 청년이 비닐봉투를 들고 슈퍼로 찾아오는 걸 보았다. 어제까지의 다급하고 당황한 듯한 걸음과는 달리 마치 아주 익숙한 곳을 산책하듯이 평온한 속도였다. 슈퍼 주인은 싱긋 웃으며 어제 돈통에도 넣어놓지 않은 청년의 현금 그대로를 다시 그에게 돌려주었다. 이것은 일종의 연례 행사였다. 새로 주민이 오고 짝이라도 한 듯 얼마 안가 용도불명의 날붙이가 필요해지며 다음 날이면 쓰지도 않은 그것을 환불하러 오는 것. 그러고 나면 이 작은 마을에는 주민이 한 명 늘어나는 것이다. 청년은 자기가 냈던 돈을 되돌려 받으며 쑥스럽다는 듯이 길게 찢어진 입꼬리를 말아올리며 그렇게 웃어 보였다. 아마도 상처가 아물고 나면 청년 또한 전보다도 훨씬 기나긴 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